물건들에게도 저마다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장 빛났던 한때가 있었다는 것도요. 우리는 그 물건들이 가장 빛났던 한 시절을, 기억을, 추억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요? 청춘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여기 가서 견적 좀 보고 와. 추억의 물건도 하나씩 챙겨오고. 추억의 물건? 그렇습니다. 먼저 갑니다. 와우! 박스 테이프와 한 번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으시면 소음을 입어주는 곳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만 믿고 이삿짐 센터까지 열었는데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형아 미워. 이 정도는 되지. 뭐야? 왜 안 열려?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최 사장 이거는 선물로 준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자, 선배. 짜자. 아니 근데 구사장님은 안 오신대? 응? 그럼 이거 계산은 누가 해요? 아, 계산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하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아직 안 오시는 대신에 그냥 마음껏 실컷 먹자. 어? 자, 쭉쭉 먹어. 성규야, 넌 먹을 때는 안 자냐? 월드투어 가려면 기운 차려야죠. 아, 그래. 나도 개콘하려면 많이 먹어둬야 돼. 아. 뭐야, 레아 아니야? 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니 무슨 뭔 박스가 이렇게 많아? 어? 어? 아이고 뭔 박스가 이렇게 많아? 어? 저기 어머나, 와 이거 삼보따리가 있네. 아 선배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오는데 이벤트 그 회사 직원이 이만한 걸 뭐 돌려, 아야. 돌려 난 또 던지고. 아 답답하네. 던졌는데 그게 뭐냐니까. 던졌는데 뭐냐니까. 박스 테이프. 저걸 그럼 다 사신 거예요? 저기라 산 게 아니고 뭘 돌려. 그럼 내가 또 던지고 그래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를 해보시겠다. 아 사장님한테 점수 좀 따시겠는데요? 점수 무슨 참. 아유 심장이 확 뛰는 거 보니까 이거 이 진동 소리가 아버지 전화 같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가만 있어봐 이거. 이거 어떻게? 잠깐만 좀 들고 있어봐. 이렇게? 어. 심호흡 좀 하고. 됐어 좀. 나서 받을게. 아 우리 아버지 이거 아 정말 피곤하다. 아 아버지 아 참. 어? 진동으로 사람 구분이 갑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깨복쟁이 친구가 회센터를 오픈을 했어. 어우 너무너무 축하하지 아버지 제일 절친인데. 알아요 싱싱 회센터. 그래 알았어 아버지. 근데
거기서 아버지 아들이 배우야, 배우인데 거기서 나레이터 모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서. 아 아버지 나 안 해. 아 진짜 안 할 거라고. 천하의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정말. 아니 모양 빠지게 극간지를 몇 번씩이나 더 하라는 거야 아버지. 아니 아무리 아버지지만 진짜 저 안 할 거야. 아 못해. 아 그러다 그만둘 거야. 안 해 안 해. 헐. 대박 사건. 말도 안 돼. 한 번 하고 그만둔다고? 아니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만둔다고 하는 거. 아니 근데 왜? 왜 그만둔대? 아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쉽게 그만둔다고 할 리가 없는데. 쉽게는 무슨. 갈 사람 가야지. 야 술이야 뭐. 마셔도 돼요. 갈 사람 가야지. 해보라고? 여기서? 그럼 제가 지금 하면은 아버지가 그걸 보실 수가 있냐고. 느껴? 좋아 아버지 해볼게. 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저희 싱싱센터의 오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목말라서 올라온 광어랑 도다리를 저렴하게 모시겠사오니 어서와서 맛있게 이걸 하라고 아버지 제가 지금 이거를 아무리 아버지지만 나 못해. 안 해. 아 이거 정말 우리 아버지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엄마 안고 재밌게 재밌네. 너는 왜 또 한숨이야?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겠습니다. 뭐? 청춘 익스프레스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라고 유민상 씨가. 민상이가. 윤다운 씨의 뜻이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다운이가? 진짜야? 다운이가 많이 피곤한 거 보다. 야, 너는 차를 미리 점검을 해야지. 차가 이렇게 퍼지면 어떡하냐? 아유, 알았어. 끊어. 아, 나 진짜 정말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오늘 이사하는 중요한 날인데 뭐냐고 이게 진짜. 아, KTX 타면 안 늦겠지? 바빠. 아유 젊은이. 네. 나 이것 좀 저기까지 좀 들여다 주면 안 될까?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아 저 그러고 싶은데 저도 바빠서요. 그리고 이거 에스컬레이터. 바로 좀 부탁해요. 내가 어지럼증이 너무 많아서 에스컬레이터 못 타. 좀 부탁합시다. 네네네. 아유. 고맙소. 네네네. 아유, 복 받겠소. 네네. 가세요. 나랑 옷이 똑같아. 아유. 이거 그냥 이거 갈 필요 없고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참. 할머니, 근데 여기서 째깍째깍 시계 소리 같은 게 나는데요? 거기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어. 잠깐만 좀 맡아줘. 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아니 할머니, 아 중요한 건 놔두시고 어딜? 아 할머니 지금 뭐야? 최 사장, 나한테 거짓말했지? 아유 거짓말이라뇨. 그때 그만 진짜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뭘 올리셨는데요? 너한테서 선물 받은 시계. 그거 제가 어제대로 새 시계잖아요. 이 자식이 비싼 거라더니 순 가짜를 주고 말이야. 가짜라뇨.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차는 물건이어도 요산들이 손때가 묻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 말을 해? 제가 말 안 했던가요? 금방 서술했네. 그럼 또 갑니다. 오야는 그럼 어떡하지?
그럼 누굴 보내나? 파이팅! 오디! 파이팅! 복근! 파이팅! 상처! 파! 파이팅! 어, 나 신구 사장인데? 어,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어? Implantes Galaxia parecen de mentira, pero son de verdad. ¿Cuñugro ganjo puna? ¡Oh! ¡Oh, cuñugi! ¡Oh, ixuke! ¡Ah, chogio! ¡Ah, que dugo sinji moruguetnende! ¡Que momi zal pulya!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니 누나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야 이해한다 이제. 이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니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이 집 맞지? 어, 이 집이에요? 실례합니다. 어? 열렸는데? 분위기가 우산하다. 사람 사는 집 맞아요 여기? 근데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어? 아니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다리야. 뭐지? 아! 아! 나 누나 때문에 놀랬잖아요. 아 이거 그럼 이거 그건가 보다. 야 근데 조금 원래 이 젖병은 이거 엄마라면 아 저 얼굴 좀 꺼봐. 아니 이거 어떻게 꺼? 저거 진짜 무서운데. 엄살해. 이거 기저귀죠 기저귀. 아 이거 안. 괜찮은데? 너무 심해? 너무 깊게 들맞았어. 어? 잠깐 쉬어. 다리 부러졌어. 잠깐 쉬어. 잠깐 쉬고 있어. 야, 하루 이틀에 기술 게 아니에요. 어... 다 여자 신발인데? 야 근데 이게 뭐냐? 어머 딱딱한데? 어머 이게 진짜 오래됐다 이거. 응? 찼어. 찼어? 응. 소리 하나고 뭐지 이게? 왜 이비인후과에 쓰는 건가? 어머 이뻐라. 어머. 아 굉장히 어린 애기네. 아직 걷지 못하는 애들 나이. 그치 누워서 애기는. 바라보는 거니까. 어머. 이런 것도. 어머. 이거 베네 쪼그리잖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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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형. 아, 이게 뭐죠? 요거. 이거 뭐지? 이거 화장실에 있었는데 나는 이거 뭐 산소호흡기 이런 건 줄 알았어. 유축기. 유축기? 이제 애기들 이렇게 젖 미리 짜놓는 거. 아, 그거야. 요거. 아, 이거. 아, 그거. 아, 이 형씨야, 이 형. 그거야. 맞네, 애기 엄마 맞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 태교일기. 어머, 어,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나도. 아가야, 못난 엄마라 미안해.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내용이 좀. 이 뒤에 어머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뭐 학교 체육복인데? 학교 체육복.
이거 아이스크림 가게. 제육볶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치마에. 어? 수기 형! 어! 형! 끝났어요. 잘 봐요. 응? 어! 결정적 이거다. 일단 칫솔도 한 개고. 한 개밖에 없어? 한 개요. 옷도 다 여자 옷이고 신발장에 다 여자 구두예요. 어머, 아... 남자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혼자서 막 아둥바둥 엄청 열심히 이렇게 애 키우면서 사는 집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나 보다. 어? 그렇지. 뭐... 남편 집으로. 남편 집으로 가는 거지. 자, 누구 안 온 거야? 누구세요? 집주인 왔나? 어? 어? 누구야? 뭔데? 저기요! 다원이 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속보입니다. 구주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탈출해 큰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점프슈트로 된 남색 환자복을 입고 서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할머니 이거 중요한 거라면서 그냥 가시면 어떡해. 아 진짜. 아 무겁고 정말. 아 모르겠다. 아 정말. 잠깐만요. 예. 따찜을 계속하는 따찌류 별코 두더지 보호사명 좀 부탁드려요. 아니 뭐 제가 몹시 바쁘지만 충분히 시간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도 비슷한 것 같고. 아 네, 서명서. 스톱!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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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브라보! 찰리! 우리는 우주 특공대 소속 폭발물 처리반입니다. 이걸 조금 전에 그만 눌렀으면 선생님은? 제가요? 정답! 잡아! 알파! 브라보! 정답! 찰리! 이거 폭탄이라면서! 아니 지금 내가 왜 쓰고 있는 거냐? 아니, 아! 폭탄! 아. 나랑 똑같은 유니폼! 아 미치겠네. 아 내가 왜 도망가는 거냐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도 막 아 잡혔다 아 잡혔어 아니 잠깐만 아니 아들 아니 어디 가라 그래 아, 빨라진 것만 같아 나만 빼고 멈춰 발이 떨어지지가 합시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럼 제가 옷 살게요. 옷. 네. 책장에 어. 책도 좀 옮기고 그러 좀 뭐. 어, 책부터 써. 그럼. 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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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인분이 항상 입고 다니는 교복이니까 잘 싸서. 저 어린 여자라서 옷이 맞나? 어? 이걸 좀 봐도 되나? 85.1. 어? 산모가 어디 숫자? 저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맞다면 85.85년생? 그러니까 그러면 서른 하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어. 외롭게 어, 이거 봐 여자 속옷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살게. 어. 내가 살게. 숙 누나. 어? 어, 뭔 일이야? 여기 이 어. 우리 의뢰인의 정체가 어? 여기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러브 스토리가 아닐까.
소녀 김모양인가. 너무 예쁘다. 속마을 소녀네. 너무 좋다. 나 이런 게 꿈이었어. 이런 거 받는 거. 어머. 교회 오빠. 어? 어. 아, 둘이 형 너무 예쁘다. 근데 돌발의 사랑을 이렇게 진짜. 숙 형. 어. 이거 먹어요. 뭐야? 남자 옷이야. 이거 남자 옷 아니야? 그래 결혼했다니까 같이 산다니까. 이거 아니 내가 입어봤는데. 어. 나한테 맞는데? 둘 다? 여성분 이거 입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남자 옷이야? 어 나한테도 맞는데? 그래서 내가 형이라고 부른 거야. 야 좋다. 입어봐. 너한테 작다니까. 이거 여자 옷 아니야? 입어봐.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 남자 옷이네. 아, 그러면은 우리 아, 남자 옷 사이즈가 같네. 어, 우리 셋이 사이즈 같구나. 어, 나 100. 저 100이요. 너 100이냐? 네. 100. 반갑다. 아우, 이 책장 뒤에 뭐 이거 뭔데? 아우. 아우, 꺼내. 아. 뭐예요? 어, 잠깐만. 잠깐. 뭐야? 이거 결정적인 건데? 뭔데? 나 못 봤어요. 뭐야? 봐봐요. 것 같아. 봐봐요. 결정적인 나 살짝 봤어. 봐봐. 결혼했어! 오, 했네! 어? 뭐야? 미혼모가 아, 아니야? 잠깐만. 결혼하셨고, 그럼 이분이 아기를 낳은 거고, 응. 그럼 된 거야! 그래, 우리가 걱정할 그러네.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히... 근데 확실한 건 있어! 이분 쌍꺼풀 수술하셨어! 아이고 수고들 하시네요. 예. 누구? 뭐 좀 찾으러 왔어요. 옆집 아줌마인데 애기 엄마가 뭐 좀 찾아놓으라 해서 찾으러 왔어요. 아 저희 주인을 못 봐가지고요. 뭐 찾으러요? 아 결혼 사진 좀 찾으러 왔어요. 결혼 사진이요? 예. 결혼 사진을 왜요? 이건데. 아 이게 결혼 사진이에요? 예. 예. 그냥 챙겨달래요? 예. 왜요? 이걸 챙겨서 이 사람들 이제. 갈라섰어요. 그래서 예, 그래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도. 우리가 내놔도 되는데 예 들어가세요. 예. 갈라섰어. 해가 있는데 뭐냐? 아이고 마음이 좀 찹찹해지네 또. 짜장면 먹고 시작합시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마음의 한 구석이 이렇게 막 확 편하진 않아. 아까 그 결혼 사진 그 버리는 거지? 이삿짐에 아니, 속지 않겠다는 거는 놔두고 가겠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난 제일 걱정이 아기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이제 기저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삿짐 센터 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응? 이렇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네. 누구? 아, 주인 아네 저 애기 안녕하세요. 어예 아, 우리 밥 먹고 있을 때 안 드셨으면 네네 밑에 먹고 왔어요. 잠깐 앉으셔도 돼. 어우야 오고 누가 손가락 찍었어. 네가 이걸 말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우리 견적 내려왔을 때. 집에 진짜 음산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원래 늘 이렇게 음산하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아. 그 아파서 응급실 갔다 오는 바람에 급하게 막 급하게 하고 나 또 뭐 도둑 들고 뭐 이러는 줄 알고 발자국 있고 이러고 119 불러서 막 갔다 온 거라 119까지? 네네 아이고 네.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기저귀 통도 제 미처 못 치우고 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봤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교복 입은 친구가 과외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누구? 아, 저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 왔던 것 같은데, 아, 어쩐지 아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락을 못 해봤는데. 아, 예. 사진 가져가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갈랐었다고. 그게 혹시 빚 때문에 그러면? 아, 그것도 없잖아. 이제 그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이유의 전부는 아닌데. 네. 네. 일부분은 또 그런 것도. 어디로 이제 가실 계획? 아, 저는 이제 친정 근처로. 네. 어쨌든 여기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네. 그런 마음도 여기에 컸고. 아기가 지금 이제 70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제 갈라서면 얘는 제 복덩인데 제가 키우. 네, 그럼요. 아, 본인이 키우기로. 네네. 제가 키우기로 해가지고 제 유일한 피붙이잖아요. 유일한 가족이니까 우리 아기. 네. 맞아. 알콩달콩 살아야죠. 삼촌한테 가볼까? 옳지. 우리 지안이는 아기께 지금 어디 있죠? 아, 네, 이거, 네. 이거 여기서 몇 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많네요, 네, 예. 네. 이거 오감 느끼는 거 그거. 네. 좀 있으면 볼 것 같아서. 예. 네.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친구가 쓰다가 물려받은 건데. 아우, 알뜰하게. 아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혼자 이사를 하게 그러니까요. 되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가족들이 사실 와서 좀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비참해지는데요, 뭔가? 아이, 뭘 비참해. 우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이, 그럼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건데요. 네, 할 수 있어요. 믿어도 되죠? 아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네네, 여기. 이게 나팔관 조용술이라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나팔관이 막혔나 안 막혔나 보는. 사실 우리 아기를 인공수정해서 어렵게 가져가지고. 근데 이게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이 검사 과정 속에. 아이고, 아, 이거. 태글기. 네, 아기. 아, 제가 잘못 봤나요? 네? 뭐가? 아. 혹시 이거 나쁜 생각하신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가야, 못난 엄마라 미안해. 아, 네, 아유, 미안하죠, 아무래도.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미안한 것 같아요, 애기한테는. 아파도 아. 미안하고, 울어도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네. 테스트한 후 곧바로 병원에 전화했더니 다음 주 금요일에 오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정말 1년같이 시간이 안 가더라. 드디어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갔어. 아가, 건강히 잘 있어서 고맙다. 세상에 나올 때까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해. 빨리 만나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아가. 이 엄마의 바람. 임신 중에 혼자서 이제 아기 기다리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기 갖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같이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 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축복이 아닌 것 같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제가 빨리 접고 정리를 해야겠다. 네, 이거 신문지. 결혼 사진인데. 네.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죠, 버리기도 뭐하고. 네. 제가 듣기로 네. 여기 청춘 익스프레스에서 네. 맡아주실 수도 있다고. 오, 네. 가능합니다. 지금은 상처가 있으니까 잠깐 안 보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맡기시고. 네. 그럼 나중에 찾아가시는 걸로. 네. 사실 이게 시간과 추억과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치. 하, 이거 살릴 거 없을까요? 네, 그냥.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것도.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와. 교복을. 이 사진에서 교복이 그걸 입고 있는데. 아, 네. 그 남편이랑 한번 교복 입고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 결혼하시고 나서. 네. 아, 진짜. 아, 어떠냐? 잠깐 읽어봐도 될 거예요, 잠깐. 여보, 안녕. 일하고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작년에 초콜릿 망하고 다시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기로. 흐흐. 아 피곤해. 먹어보고 괜찮으면 회사 사람들도 나눠줘용. 어, 요거 진짜 다 태우실 겁니까? 네. 미련 없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전혀. 네.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냥 담담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기도 정리하고 새로운 집 얻어서 애기랑 살면 새로운 기억들로 다시 또 채워가니까 이제 울지 말고 씩씩하게 기대만 하고 살게. 기대만 하고 그냥 여자로서 한번 제가 안아줘도 돼요? 아 네.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되네요 보지만 역시 그렇진 않겠지 여기 두 팔 벌려 다 빠졌네. 어? 우와. 지아가 여기 엄마랑 너랑 자주 누워있었지, 여름에. 더워서. 어. 너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여름은 여기서 보냈어, 거실에서. 여기 침대가 있었는데, 이 침대에서 밤에는 잤는데 네가 밤에 너무 잘 자서 엄마가 편하게 잘 잤어 침대 빠지니까 커져라 아빠 그치? 졸려? 졸려?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엄마랑 더 좋은 집에 가서 살자 알았지? 여기서 엄마는 너 만난 날을 기대했는데 앞으로 가는 집에서는 너랑 이제 같이 좋은 기억 많이 만들고 살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렇지? 응? 사랑해 조금 계획이 없이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불안해요 앞이 깜깜하고 네 조금 안개 낀 듯하고 이제 싱글맘으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나에게 가혹할지 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어쨌거나 지안이하고 둘이 이제 뭐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했고 조금 더 크게 됐을 때도 자기가 처한 어떤 남들과 다른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향이 전주. 아, 예, 예, 고향 전주 맞습니다. 나둔데. 아, 아프다. 비빔밥. 아, 비빔밥 말고도 맛있는 건 많이 있는. 사장님. 다리. 아. 찾으셨던 수현 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수현이가 어디 있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저 권수현입니다. 권수현이? 네. 아 김수현이 아니라 권수현이야? 네 권수현입니다 김수현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권수현이 데리고 왔어 수현 씨 고향이 전주래요 전주
네 고향이 전주야? 네, 막과 모세고장 전주가 제 고향입니다. 그럼 너 네 고향 전주 한번 다녀올래? 그래 그래, 고향 가서 이사 한번 해. 저 고향 내려가서 이사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톡톡 얘기해보아요. 톡톡 노크해보아요. 들어가시죠. 아, 자 이사 갈 집이지만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보자, 어디 보자. 자, 애기들. 아이고, 이 애기 잔뜩 키우는 집이네요. 예? 아유, 말씀해 죄송합니다. 아유. 긴장하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애기 키우는 집인데? 안방부터. 이거 뭐야? 일부러 자른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 뭐 사진을 찢어서 퍼즐을 하나? 아니 선배님 이게 싸우셔서. 안만 싸워도 결혼 사진을 이렇게 찢는 집이 어디? 관계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좀 찢어놓은 거. 왜 근데 아빠 물건 하나도 안 보이냐? 베개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애기들 베개밖에 없고. 뭐야? 나 오늘 늦어. 애들 밥 좀 챙겨 먹여. 애들 밥 좀 챙겨 먹여. 빨리 좀 들어와라. 빨리 좀 들어와라. 여기다 써놓으면 어디서 보고 들어오라는 거지? 이거? 뭐냐 이거? 망가진 부부관계 이렇게 봉합하자. 부부의 이혼 연습. 선배님! 선배님한테 필요한 거, 아니 사바고 올리면 확실히! 안녕하세요! 아, 아직 막 틈틈에 이런 거. 너 가자, 너 가자. 황기순 선생님. 야, 저 잘라, 잘라. 화장실은 또. 선배님, 뭐 하세요? 잘 노래니까, 이 자식아. 뭐해? 선배님, 네.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 알았습니다. 이 근처에 콩국수가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또 뭐 먹는 거 촬영해야 할 게야. 아니 그게 아니고 콩국수가. 자 여기는 뭐가 있나? 전투복이. 네. 전투복이 있는데 말입니다, 선배님. 어디? 이거 베레 뭔데 이거? 흑수부 됐는가? 어이구. 이 바깥분이 아주 솜씨가 좋거나 아주 취미가 다양하시구만. 냉장고 좀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많이 빼야 되는데 이거 물건 이사 갈 때 많이 날라야 되겠는데. 저 하여튼 또 캔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아내가 썩었나 안 썩었나 그 함부로 남의 그 차를 예.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또 혹시나 그 썩은 빨리 그 저 물로 씻고 막 야 네? 이리 와봐. 네 봐봐. 네. 감사합니다. 군인이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잖아. 비뇨기과. 비뇨기과면은 뭐야? 군번 고한파에? 상기 환자는 좌측 고환 손상 왜 순간 무거졌어? 아니야 좌측 정상 손상에 의해 일어나라.
같은데? 아닌가? 야, 선배님! 제가 베란다에서 뭘 찾았는데 이게 일어나라 쾌유 막 써있는데 약간 뭐 무슨 보호대 같기도 하고. 거기 잡지 말고! 이렇게만 잡아, 이렇게만 잡아. 이거 손잡이. 어. 그래, 자. 그래, 자, 그래, 그래. 이걸 그렇게 피하지 못한 거야. 어디 아프십니까? 쾌유대, 파열대 된다. 그럼 저 아이들은. 근데 애기들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다치신 건가? 애기들은 그 전이지. 아, 니들 도대체 뭐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되게 숙연해졌어. 이봐, 이봐, 이봐. 아, 답 나왔다. 왜? 왜? 어? 이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민을 가는 거예요? 애기들이 가는 거예요? 아빠가 가는 거예요? 아빠 이름만 없잖아. 데이비드, 안젤라, 수잔이라고. 얘네가 가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기록이 아빠, 기록이 아빠. 기록이 아빠가 되는 장면을 저희가 그럼 목격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여기 라면 왔습니다, 선배님들. 아, 그래. 아유, 좋아. 맛있게 드세요. 저 근데 다운 선배는 진짜 그만두는 겁니까? 그래. 갈 사람은 가야지. 야, 어딜 가도 여기보단 날 짧겠냐. 아주 그래달라고. 아, 쟤 저렇게 지금 4시간째 노력을 지금 세상에 그만 돌아! 돌아버리고 아버지! 로아야! 수연아! 민상아! 저 방금 누가 부른 것 같지 않습니까? 너 들었냐? 네. 아이, 기분 탓이겠지요. 누가 부릅니까?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안 그래도 라면 한 젓가락이 딱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안 돼, 내 꼴 안 돼, 쳐다보지도 마. 야, 왜 그래? 아이,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진짜. 저리 가. 그 견적 보면서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우리가 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그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선배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임마? 아이,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참에 저도 그냥 힘든데 확 그만두고 나가버릴까요? 그렇게 힘드시면 다운 선배님처럼 진짜 한번 그만둬보시던지. 야, 나 진짜 관둔다면 관둬! 한번 나가보시던지. 뭐? 나간다고? 야, 내야. 예. 너 배우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모르지? 너희들 이게 뭔 줄 알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옛날에 드라마 촬영 10분 전에 대본이 싹 박힌 거야. 그 시간에 대사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이러다 잘못하면 어렵게 받은 배역 잘릴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때 내가 이 지팡이에다 대사를 쫙 써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무사히 넘겼다 그 말이야. 그 순발력! 그 기치! 열정! 끝없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다 생각하고 열심히 이사를 하라 말이야, 오케이? 예. 네, 알겠습니다. 전 가수인데요, 인피니트 리더. 나도 개콘의 리더. 자, 갑시다. 시작을 합시다. 자. 뭐야? 뭐야? 시작부터 쓰레기가 떨어지고 그래, 이거. 자, 어디 보자. 어, 진짜 물론. 저 남편 방에 가서
남편하고 그 집사람하고 좀 섞이지 않게 지금 잘 싸, 빨리. 여보, 여기 뭐예요, 아. 이거? 집사람하고. 아, 예, 예. 싸야지, 빨리. 선배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저희가 어떻게 돼? 딱 봐도 요거는 따로 써야 돼. 이거랑 이불이랑 제가 허리가 아주 지금 지아 나 이게 지금 허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자 하나 둘 셋 하 다시 하나 둘 하 됐어 됐어 자 됐어 됐어 이제 일할 수 있다. 아 괜찮아. 아 됐어 됐어. 아, 숨을 쉴 수 있어. 아니 그 웬만한 것들은 그냥 안 될까? 이거 이것도 그냥 나눠도 되겠네.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짐을 섞이지 않게 확실히 따로따로 하려는 얘기는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응. 확실히 미국 가는 것 같죠? 이렇게 아내분하고 애들 보내면 혼자서 견딜만 하나? 군대에 이렇게 탁 항공대 간부하시고 어떤 본인의 남자분의 한 역사인데 다 모든 게. 근데 이 양반 전역을 하셨나? 저녁이요? 어. 저녁 아직 시간이 낮에 점심이어가지고 저녁은 너는 자식은 전역 제대. 예. 아, 이거 보십시오. 럭셔리 앤 섹시 란제리라고 써 있는데 이걸 남편분 건지 아내분 건지 지금 이게 또 테이프 붙여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쪽방에 건다. 선배님 점점 남편분 거하고 예상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점점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섞일 것 같은데 이거. 남편이 이렇게 요거를 갖고 싶어하는 기억이 있어서. 선배님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저 혼자 적적하게 짐을 싸고 있어서.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이런데 오면. 알겠습니다. 나리 아빠. 누구세요? 애기 아빠 누구세요? 언제 오세요? 누구세요? 미국 간다고 하길래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인사나 드려오려고 같은 유치원 다녔어요. 큰 애기랑.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애기 아빠랑도 계속 아빠가 쉬면서 애기를 좀 잘 봐줘가지고 좀 아는 사이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일을 따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좀 쉬셨어요. 2년 정도. 전 뭔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쉬시면서 살림도 좀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는 병원에서 간호사 하고. 아, 그래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전해드릴게요. 네. 선배님, 사모님께서 간호사라고. 그 아버지는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 아까 혹시 기러기 엄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러기 엄마. 아버지가 같이. 그렇지. 아버지가 데리고 아이들을. 아, 지금 어머니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 예, 그럼 간호사라고. 보시죠 뭐. 여기 여기 일단 두 개 챙겨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다 뭐야? 이게 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거의 버리려고 이렇게 막 잘라놓은 것 같은데 꼭 싸야 될까요, 이걸 선배님? 야 버리는 게 어딨어? 버리는 게. 버리는 게 없어. 원래 포장이사의 기본은 다 그대로 옮기는 거야. 자, 여기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누구? 저 이 집. 네. 아니요. 아 그러세요? 네. 오셨나 봐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사모님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더운데. 아유 예. 시원하게 하나씩 드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유민상 씨 오신다고 제가 이렇게 또 빅사이즈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싸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아유, 그럼요. 좀 인형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아 그럼. 예. 아빠 베개가. 없어요. 아, 아빠 베개는 그 팔베개를 좀 비우자. 그 팔베개를 좀 비우자서. 팔베개를. 아, 팔베개를 비우자는다고요? 아, 본인 팔. 보통은 엄마가 아빠 팔베개를 비우자는 거. 우리 애들은 가는 건 분명하고. 네네. 엄마하고 가요, 아빠하고 가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온 가족이. 네. 온 가족이 다 간다고요? 저는. 네. 이민인가요, 그러면? 매년 살다가 오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만요. 아유 다행이다. 예. 아 여보. 아 그거? 잠깐만. 저 여기 혹시 저희가 문에 걸어놓은 그 가보가 있어요 집에. 그거 혹시 보셨어요? 가.
잡아요? 네. 아니 신랑이 여기다 걸어놨다고. 어디다가요? 예. 어디 따 싸는 거 아니에요? 네, 신랑이 저희 신랑이 되게 꼼꼼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있던 거. 예, 신발장 건들면서 같이 들어본 거 아닌가? 자, 뭐야? 시작부터 쓰레기가 떨어지고 그래 이거. 자, 포장 이사의 기본에 다 그대로 옮기는 거, 다 그대로 옮기는 거야. 다 그대로 옮기는 거. 누가 가져갔는지. 아, 잠깐만요, 떨어진 거 아니?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저 어디다 넣으신지 아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저기 아 있나?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이게 저 미국에 지금 네. 건너간 친구 한 명 있는데 네. 아 그 친구하고 저하고 오랜 우정이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거 있고. 아 이거 아 몰랐습니다. 의미 있는 거였어요. 아. Yeah, I don't. Yeah, looking for some. I don't have the option. So, so you don't? Yeah, my friend and I looking for many things, how open this coke. So we trying several times, everything. So this is how you improvise? Yeah. This is your MacGyver. This is your personal invention. Mm-hmm. MacGyver. Thank you. 친하신 분이에요? 오. Take care. 영어 잘하시네. 아. 응? 진짜 영어 공부 많이 하신 거 같아. 아니에요. 찾았어? 찾았어요. 아, 이거 없으면 친구가 서운할 것 같아. 아, 그니까. 애썼네. 뭔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가보라고 난리가. 저희 정말 식겁했습니다, 지금. 저만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궁리하다 보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그 소중한 곳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안 없어지지. 아니 뭐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우리가 지금 사진 가족 사진 보니까 이렇게 이게 저기 뭐야 아프신데. 아 예. 아이들이 먼저 나왔는지. 아니에요. 거기를 먼저 다치셨는지. 아. 연애를 하기 전에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요. 네. 제가 아팠던 게 먼저고요. 아, 아이고. 네, 그럼 맞으시네. 아이고. 네. 아파서 간호사가 돼서 만나셨고. 병원에서.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 이렇게 짐싸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군대 지금 2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을 안 하진 않고요. 찾아서 뭐 이력서도 엄청 많이 있어요. 흔적들을 다 했는데 100통은 더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뭐. 네. 계약직이나 뭐 이런 거 단기직 특별히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외국으로 그냥 아이들 교육 뭐 해외에서 취업 기회가 생겨서 예, 그래서 이번에 얘가 생기면 또 공부도 가자 하고 예 하고 싶어서 아 문 걸어도 무겁고 아 쟤 위험하니까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찾아. 거기. 아, 그거를 깊이 쌌나 봐. 그 박스를 못 찾지? 연애편지 들어간 박스? 어. 그 박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아, 있습니까? 있어요? 야, 네. 다행이다. 찾았습니다. 어디? 여기 찾았어. 오, 네. 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으네요? 큰데요, 선배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우와. 이게 아까 그 찢어졌던. 와, 엄청 많이 쓰셨네요. 연애를 얼마나 하셨길래? 아, 한 4년 정도 하고 4년 야 글씨 봐라 그냥 김용숙이 아니야 네. 이건 뭐냐면 나의 김용숙에게 영수가 곧 학과 수업 시작하기 전인데 네 생각이 간절해져서 펜을 들었어 이거 펜을 들었어 진짜 옛날 편인데 이곳 대구 지역도 네가 있는 곳 전주를 따라서 음산한 날씨야 음산 영숙이 하고 여기 양옆에 따옴표가 영숙이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 그렇게 많이 찢었어 이거 그때 찢으신 거야 다? 아니 애들은 막 우는데 밤새 애들이 예민했는지 막 많이 울어요 저희 애들은 네. 잠을 안 자고 깐난이 때 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오는 날도 많고 아이 공부를 못하게 그냥 다 진짜 다
찍기도 하고. 저는 뭐 다 붙이고. 예. 다시 붙이고. 예. 아, 그래 좀. 나 방에 가서 짐 싸자. 뭐 갖고 갈 거야? 나는 뭐 가져갈 거야? 어, 그럼 꺼내야지. 어디 있어? 멍멍이. 멍멍이. 자, 여기다 담으세요. 그래. 아, 이건 가져가야 되는데. 알겠어. 자, 이게 누구야? 사진도 가져갈까? 어, 가져갈까? 그래, 그 사진도. 이거는 가가지고 다 가져가고 싶구나. 잘 놓자 거기에. 아, 앉아보세요. 네. 아, 가족들 이렇게 다 데리고. 네. 미국으로 가시기가. 네. 걱정되지 않으세요? 제가 서른다섯인데 스물다섯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뜻하는 신념이 있어서 젊은 시절을 또 이제 군에서 보냈던 그런 청춘이 있었지만 그 세월들을 제하고 나면 다시 또 시작한다. 예.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예. 또 막상 그동안은 몰랐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아 이제 가는구나 허무해요 많이. 애들 우는 소리, 저희 트러블 있는 소리, 뛰는 소리. 아프사 내가 또 저질렀구나. 또 자책도 사실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고민들 하면서도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겠거니 했지만 곁에는 가족이 있어서 항상 미안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저도 응원해주고 싶어요. 많이 남아 있어요 에너지가. 예. 아, 이게 사진인데 그 전주에서 온 물건입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사장님의 기쁜 뜻을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야? 마음 다 잡고 한자 한자 열심히 썼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도 그 사장님의 깊은 뜻을 받들었습니다. 자! 아!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요.
뭐 하는 짓들이야 이 미친놈들아. 너희들이 연기를 알아? 저희 병원 측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면 다야? 죄송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소해버릴 거야 진짜. 아 수영 꺾 그래. 아씨.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김밥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네. 이게 뭐야? 한 귀퉁이가 없네 사진이? 어디 갔어? 아. 아. 어, 진짜 없어 이거. 근데 보통 이거 아니 뭘 찾으려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뒤로 쾅 부딪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이게 정상이라고 뒤통수 받는 게 아우 아유 진짜 정말 왜 배고파 죽겠다 진짜. 아 세상에는 이번에도 안 되기만 해봐라. 뭐야? 또 안 되잖아. 야! 불사장! 이놈을 그냥! 손때 묻은 물건 올려놓으면 된다면서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야, 왜 행운의 팔찌. 탕쳐! 아! 선수 보자. 말을 할게. 내가 너들 때문에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게 좀... 저... 왜 이러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라진다. 어, 지금 대화선 지금 암호를 보내는 거야? 봐봐. 어, 나 알 것 같아! 콩입니까? 어. 함부로 따지면 진짜 콩밥을...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네가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